그러면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종교도 그렇고 이 3대 핵이 자기 역할을 하라고 지금 공부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면 사회에서 백성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모든 지금 이상한 것들이 지금 누구를 지금 깨치게 하려고요? 정부, 그 다음에 기업, 그 다음에 이 종교단체를 갖다가 지금 바르게 지금 깨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전부 다 뭐냐면 기업은 기업만 위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따로 놀고 종교는 종교대로 따로 놀아가지고 이 세 핵이 어떠냐면 융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사회 모순이 어떠냐면 쪼그지는 게 아니고 자연의 원리를 해가지고 자연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엄청난 사회 모순과 문제성을 만들어내죠. 누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? 정부와 기업과 종교단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상대성의 원리로 지금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정부는 뭐 하냐면 이걸 해결하려고 들어요. 근데 기업은 뭐 하냐면 이 해결하려고 들지도 않아요. 기업은 아예 해결하려고 들지도 않아요. 사회 일어나는 모순들을 갖다가. 그럼 종교단체는 뭐 하냐면요. 이것도 뭐 사회에 일어나는 모순들을 갖다가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종교단체를 아예 노력을 안 해요. 그러면 종교는 뭐만 위하냐면 자기 종교만 위해. 기독교는 기독교, 불교는 불교. 그 기업이 뭐냐면 삼성이면 삼성만 잘 살면 돼요.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. LG와 현대는 대기업이잖아요. 그죠? 그럼 중소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잖아. 그럼 누가 잘 살라냐면 우리 기업만 잘 살면 돼. 근데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누가 힘을 실어줬냐면은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해가지고 이 사회가 지금 밀어주고 국민들이 힘을 받쳐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만한 지금 기업이 다 성장한 거예요. 근데 기업은 뭐냐면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와 근본을 모르니까 내가 잘났어.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삼성을 이만큼 이뤄놓고 LG를 이만큼 이뤄놨어요. 그러면 내가 똑똑해 잘났어 이만한 경제를 지금 힘을 갖춰줬다 생각하지 백성들이 힘으로 나를 키워줬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하거든. 종교단체가 또 마찬가지예요. 절에 가나 뭐 기독교 가나 전부 다 어떻게 해? 나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가지고 이만큼 성장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가지고 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지 네가 사회가 나를 갖다가 국민들의 나를 갖다가 이만한 힘을 성장할 수 있도록 받쳐줬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. 그럼 누가 지금 힘을 다 가지고 있냐면 정부가 왜 기업도 안 하고 종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라도 해야지 이래 가지고요 힘을 다 받았어. 그럼 정부가 지금 가장 많은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럼 지금 뭐냐면 그 힘을 갖다가 지금 독재적으로 다 쓰고 있는 중이죠. 근데 내가 뭐라냐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든 것들 자영업자 힘들고 그 다음에 노동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를 가르치냐면 이 정부와 기업과 이 종교를 갖다가 가르치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지금 답을 줘야 되는데 한 사람도 자연에 질려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 갖다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. 왜? 지혜 자체를 틀 수가 없다. 그럼 지혜는 지금 누가 터냐면 이런 인생 교육을 갖춰 멘토들이 지금 지혜를 틀어서 세상의 모든 지금 답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. 인생을 안 갖추고 그러냐 후천시대는 대한민국도 한 발짝을 나갈 수 없고 인류 국제사회도요 한 발짝도 다 나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크게 풀어주는데 불평불만하고 난타다는 것은요 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지금 저걸 갖다 해결하려고 들고 내가 저걸 갖다 풀려고 들고 내가 저걸 바로 잡으려고 들기 때문에 바로 안 잡히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상대한테 어떤 환경한테 불평불만을 하게 돼 있어요. 그 불평불만한 게 어떻게 돼요? 딱 어떻게 압이 딱 차면 정확하게 어떻게 상대를 탓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겠죠. 그럼 탓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 내가 아파서 쓰러질 일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게 자연의 원리예요. 근데 후천시대는 정확하게 70%의 분류가 지금 남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환시대가 2021년도부터 지금 온 거예요. 이때부터는 지식은 지식인 대로 또 뭐 재주를 갖춘 사람 아니면 경제를 많이 갖춘 사람 아니면 뭐 빌딩을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난 지금 순환을 겪어야 돼. 왜? 내가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. 사회 어려워진 만큼 탓하는 것도 많이 늘어날 거거든. 그럼 탓하는 게 많이 늘어나면요 정확하게 내가 아파서 쓰러질 일이 정확하게 생기지. 그래서 지금 매스미디어에 그렇게 많이 지금 사건이 발생하는 거야. 그래서 절대 내한테 환경을 갖다가 내가 풀려고 들면은 안 돼. 그건 엄청난 욕심이라. 이 욕심을 가지기 전에 네가 지식으로 지금 이 사회를 잣대를 대고 있는지 자연의 진리로서 지금 잣대를 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거는 한번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야. 바르게 분별해 가지고 내가 진리로서 인성을 갖춰 가지고 지혜를 틀 수 있는 내가 진량을 갖추고 있다. 이 사람은요 지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무것들 풀어나갈 수 있는 답을 낼 수가 있어요. 그럼 이 사람이 한마디는 분명히 법이 되는 거죠. 근데 내가 지식만 갖추고 있고 이런 일회성 교육을 안 갖췄는데 세상에 이런 모든 일을 풀어나가려면요 누가 힘들어지냐면 너부터 벌써 힘들어져요. 왜? 불평불만하고 남을 탓하게 돼 있고 이 사회를 갖다 탓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.
그래서 내 앞에 있는 펼쳐진 모든 것들은요, 상대성의 원리로 해가지고 내가 내 진량을 갖추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지. 그래서 세상에 지금 모순들이 모든 게 지금 어디로 다 들어왔어요? 대한민국이 다 들어와가지고 저 모순을 통해가지고 저 인류의 모순을 갖다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라. 라고 지금 모순을 보여주는 거죠. 엄청난 기회가 온 거죠. 근데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면 지혜를 틀어야 되는데, 지혜를 틀려면 자연의 진리를 장착해야 되는데, 진리를 안 받으고 일반 지식, 1차적 지식만 갖춰가지고 전부 다내 딱복하고 잘났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. 절대 세상에 풀수 있는 그 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진리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요, 절대 밀도가 연결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풀수 있는 답을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다. 그렇다 한다 그러면 내가 논리와 상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갖다가 이 모순들을 갖다가 그냥 씹어삼키면서 이런 교육을 장착을 해가지고 세상에 모든 문제를 난제를 풀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지. 절대로 네 앞에 있는 펼쳐지는 환경을 네가 지금 풀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풀으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냐면 불평불만하고 나타나게끔 돼 있어. 왜? 내가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. 상대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도 그 설명도 내가 한마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르고 잡는다? 절대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불평불만 아니고 남타다니는 것도 하나밖에 없죠.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바르게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. 바르게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다. 근데 더럽게 내 말을 안 듣는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상대를 탓하고 상대한테 불평불만을 하게끔 되는 거죠. 그거는 내 자식이든, 내 남편이든, 내 부인이든, 아니면 내 동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든, 아니면 학교에서 만나는 학교 친구든, 사회 친구든, 어떤 분야에 관계없어요. 내 앞에 지금 펼쳐지는 것은 상대성의 원리로 네 공부를 시키려고 지금 주어지는 환경이지, 네가 저 사람을 보고 네 식으로, 네 지식으로 저 사람을 갖다가 풀어주려고,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요, 그때부터 너는 상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탓하게끔 돼 있다. 저 사람은 누가 풀어주냐면요, 자연이 풀어주는 거지, 네가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자연이 풀어줄 수 있는데, 자연이 직접 풀어주기를 뭐 하니까 누굴 지금 만들어놨어요? 멘토를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법문 한마디를 하게끔 만들어낸 거죠. 법문을 듣고 내 신뢰를 갖추면요, 정확하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.